본클릭 마지막 검색어는 아파트 주차장의 보트 알박기입니다.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이게 왜 있는 걸까요? 차 옆으로 웬 보트 한 대가 주차칸에 맞춰 서 있습니다.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황당한 장면을 목격했다며 올라온 사진인데요. 글쓴이는 얼마 전부터 보트 트레일러가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데 차보다 길게 연결봉이 튀어나와 있어서 자칫하면 사고 나겠다 싶었다고 상황을 전했습니다. 이 보트에 주차 스티커가 붙어있기에 관리사무소에 문의하니 등록 받아준 적 없고 차에 붙이라고 준 걸 트레일러에 붙인 것 같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는데요. 그러면서 관리사무소에서 빼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말을 안 듣는다고 한다고 덧붙였습니다. 그 시리는 자신도 예전에 보트가 있었지만 업체 주차장에 월 주차하고 주차 관리를 맡겼다며 보트를 아파트 단지 안에 주차할 생각을 하다니 너무한 것 같다고 하소연했는데요. 누리꾼들은 대화로 해결될 사람은 아닌 듯 무슨 대한민국 캘리포니아 동도 아니고 있어야 할 곳으로 가라. 기본 질서와 도덕을 지키는 사람만 바보가 되는 세상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. 지금까지 우클릭이었습니다.